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화재 발생 시 진화에 어려움을 빚을 수 있는데요. 경기도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KT와 손을 잡고 소화전 인근 주정차 금지 구역 실시간 알림 서비스와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.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소방대원이 휴대전화로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접속해 지도 속 아이콘을 누르고 경기도 소방 용수시설들의 위치 정보를 살펴봅니다. 경기도와 KT가 함께 개발한 신개념 소방 서비스로 가까운 소화전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와 경기도 소방 용수시설 2만 9천여 곳에 대한 위치 정보를 탑재해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국 모든 소방 공무원들이 경기 지역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소화전을 한눈에 찾을 수 있는 겁니다. 오는 10월부터는 소화전 인근 주정차 금지구역 실시간 알림 서비스 기능을 통해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불이 났을 때 소방서가 빨리 출동해서 여기 소화전을 이용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불법 주정차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운전자가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나 정차를 할 경우 원내비 속 화면과 음성을 통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. KT 원내비와 협업으로 추진한 대국민 알림 서비스입니다.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금년도 10월에는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를 경기 지역에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. 경기GTV 구영슬입니다.